네, 오랜만에 깁슨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익스플로러 모델 오랜만에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익스플로러, 네, 뭐 익스플로러는 좋다. 일단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뭐 깁슨 것도 하고 에피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재질 색상 거에 예, 예.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깁슨 USA 2019 모델입니다. B2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으나 예. 어쨌든 B2 아주 새까만 자, 새까만 네. 뭐 이런 뭐 이런 것까지 다 까마네요. 네, 저 그런 어떤 하드웨어, 파츠까지 네. 전부 다 까매서 약간 그 토니 아이오미 약간 이런 느낌의 블랙 네. 비트 폭격기 네. 뭐 생각도 나고요. 폭격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할인 적용된 가격이 15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타예요. 148만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좋다. 네, 최근에 나왔던 뭐 깁슨 기타들이 전부 다 뭐 가격이 다들 올라가는 추세. 뭐 SG 200만원 시대를 저희가 열고 나서 200만원 아래에 괜찮은 깁슨 기타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이 가격이면은 스탠다드도 정말,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비싸죠. 이제 뭐 그 위쪽으로는 스탠다드는 이제 뭐 거의 400 그냥 거의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네. 뭐 구매가 가능한 정도인데 그래서 이 148만원이라는 할인가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우리 그 테드 메카시 삼형제 중에 하나인 예, 예. 네, 익스플로러죠.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와 모던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첫 기타이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 형태로 된 익스플로러 형태로 된 중고 기타를 선배한테 5만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쳤는데 거의 뭐 꽂아도 소리가 안 나는 거의 망가진 기타 수준이었는데 그냥 생긴 게 예뻐가지고 이 생긴 건 이쁘죠. 생긴 거는 뭐 이게 사실 아무도 훅하죠. 네, 네, 이게 뭔가 되게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멋스러움이 있어요. 네. 네. 아주 훌륭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익스플로러 네, B2 모델 같이 보고 계십니다. 쭉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0+2mm, 그리고 12프렛 뒷두레가 75mm이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세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드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05mm 지판 목재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용 305mm 반지름에 프렛은 22프렛이고요. 그리고 더트핑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넥과 브릿지에 모두 더트핑거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리핑거는 더리핑거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컨트롤러 원볼륨 원톤 3A 네.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내쉬빌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역시나 블랙 파츠로 블랙으로. 멋스럽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48만원짜리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클린턴 펜더 클린턴인데요. 싼 느낌 전혀 없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소리가 좋은데요? 이게 소리가 굉장히 진합니다. 엄청 진해요. 느낌이 공명감이 네네네. 특히 이게 좀 울려요. 이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그레시브 스타일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사운드. 이게 나중에 이런 클린톤의 특성이 게인 부스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샬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짐이 보이네요. 네, 벌써부터 조짐이 보여요. 네. 조짐이 완전히 보이고. 합니다. 네, 어그레시브한 사운드. 왜냐면 이게 이 익스플로러 B2 2019 해놓고 그 밑에 그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그 부제를 A Rock Ready Monster라고 해놨어요. 아, 이미 락을 할 준비가 된 괴물이다. 네. 뭐 이렇게 별칭을 달아놓은 걸로 봐서 레디. 과연 Rock Ready가 되어 있는지 Red Rocks로 Red Rock 확인해보겠습니다. 했고 지금 이게 기대됩니다. 자. 묵직하네요. 너무 기분 좋아. 아, 네. 우리 좀 그 백킹의 달인 이누 씨가 잠깐 쳐보겠습니다. 예, 진짜 제가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갑자기요? 아주. 이거 되게 뭔가. 되게 뭐. 뭔가 쫙 진짜 락킹한 느낌. 네. 네. 쫙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좋습니다. 야 이게 그러네. 락 레디 머신이네 진짜. 진짜로 멋있네요 이거 사운드. 네. 마샬 이거 게인을 반주 한번 바꿔야 되겠다. 락킹한 거.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세요. 네. 벌써 뭐가 강렬한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락 레디 머신. 저거 RRM. 그 뭐라 그러지? 그 입자도 곱고요. 네. 네네네. 힘이 아주 좋네요. 힘도 좋고. 그 깁슨 특유의 그 진득한 락 느낌이 물씬 올라오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강한 반주에다가 E마이너로. 이렇게 락킹하기가 힘든데? 멋있네요. 곱고 이게 입자가 곱고 이렇게 락킹하기가 이게 익스플로러가 은근히 블루스 기타인데. 네, 근데 이거는 애초에 네 락 레디 머신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약간의 두 개의 반전이 있는 게 익스플로러는 생긴 거는 이래도 사실은 블루스 기타라는 게 1차적인 반전이고. 1차적인 반전이고. 근데 이 B2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익스플로러인데 사실은 진짜로 락 머신이었다라고 하는 네. 이중 트랩이 설치된. 이중 트랩이 설치된.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익스플로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자, 락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2481화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닉네임이 마음에 드세요?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전 이분 닉네임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 분이구나. 네.
깁슨 커스텀샵의 레스폴 커스텀 퀼트 모델인데요. 여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패러디를 해주신 한 그 닉네임이에요.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이거 보면서 야, 이 감성은 도대체 뭔가. 네, 하울의 한참 생각했습니다. 네,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성.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무슨 약간 축구 선수 같은 느낌이 예. 떠오르는 하울의 오지는 무빙이 성. 오지는 성. 네, 중고차 가격에 준하는 깁슨 커스텀샵의 가격을 보면 무슨 나무 조각이 이렇게 비싸 하면서도 소리를 들으면 납득이 가면서 사고 싶어지는 제가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레스폴에 비해서 뜨거우면서도 깔끔하게 들려서 그런지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지금 중고차를 사려고 돈을 모아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기타를 쓴다면 정말 큰일이겠지요. 한줄평. 다음 철수의 말에 대한 엄마의 답을 말하시오. 엄마, 중고차 산다고 모은 돈으로 기타 샀어. 점점점. 네, 이거를 저희가 답변을 야, 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으실까요, 본인이?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말보다 등짝 스매싱이 먼저 한 대 날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차 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 인생 첫 차를 산 이유가 기타 장비가 드디어 이제 몸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많아져서 이제는 그거를 맨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필요에 의해서 네, 진짜 운송용으로 샀거든요. 네. 운송용으로 사는데 그렇다라면은 그런 느낌으로 차를 살 거면은 차를 먼저 사고 기타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외양간을 네. 먼저 사고 소를 사는 느낌이라 네. 차라리 기타를 사고 장비가 많아질 때 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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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뭐 그럴 수 있네요. 네, 뭐 반 이게 반대 극부를 얘기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네, 예, 외양간부터 사고 소 사도 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한주평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블랙이 답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랙이 답이다. 네. 비투가 블랙 아닌가? 블랙. 블랙. 네. 흑흑. 네. 그렇습니다. 흑흑. 저는 여기에 있는 그 부재 자체를 그냥 한줄평으로 드릴게요. 네. 원래 이런 데다가 써놓은 부재 같은 거는 대부분 저는 별로 아이고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해줘야지 지들이 얘기하면 뭐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사족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게 이번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A Rock Ready Monster 이거 그대로 한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ck Ready Monster. 네, 멋있는 RRM 잘 어울려요. RRM.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깁슨 USA 기타가 이쁩니다. 네, 2019 익스플로러 B2 점수는요? 점수를 네. 드리겠습니다. 자, 점수 몇 대? 9.0, 오우. 9.0. 네, 그렇습니다. 99 나올 만했어요. 가성비와 퀄리티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저는 개인이 고와서 네, 개인이 고와서 자, 익스플로러 B2 모델 생각보다 기대 전혀 안 했는데요, 사실 저는 네. 쳐보니까 맞아요. 막상 쳐보니까 괜찮았던 뭐, 모델이었습니다. 그냥 익스플로러겠지 네. 이런 정도 기대만 했었습니다. 했는데 네. 네. 락머신 익스플로러 아주 네. 반가웠습니다. 그 장장장 그 개인도 곱고 네. 시기도 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흑염룡을 깨워주는 블랙 흑흑 익스플로러 모델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에피폰 이 양반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네, 흑흑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78 레스폴 클래식이 올 건데 요게 좀 스펙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기 어려운 레스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저희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이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78 레스폴 클래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